네, 자 이번에는 울면 안 돼라는 곡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울면 안 돼. 맨 밑에 1번 줄에 몇번 칸이죠? 3번 칸이죠. 3번 칸을 잡고 치시면은 쉽고요. 그 다음에 F 코드란 걸 잡아볼 거예요. 딱 치셨을 때이 소리가 나오시나요? 자, 그리고 하나 코드를 더 해볼게요. G 코드예요. G 코드. G 코드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.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이 한칸 안에 다 들어가요. 두 번째 칸에. 3번 줄, 그리고 1번 줄, 약지손가락은 2번 줄입니다. 바로 앞에 3번 칸. 치시는 건 다쳐도 돼요. 만약에 소리가 안 나신다면은 잠깐 손가락 다시 떼셨다가 천천히 하나씩 다시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도 안 난다면은 G 코드가 나오는 구간을 그냥 잠깐 건너뛰세요. 쉬어주는 거죠. G는 쳐보기도 하고 쉬어보기도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C부터 1, 2, 3.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. 산타 할아버지는 G를 살짝 건너뛰어 볼게요. G 할 때는 그냥 잠깐 멈춰 주세요. 자, G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은 선물을 멈춰 주고 다시 C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. 자,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. G를 건너뛰어 볼게요. 그냥 상관없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다녀가신대 둘, 셋, 넷, 시.